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5번째 시간 신경발달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발달장애 범주 안에 속하는 하위 유형들이 아주 많고 또 각각의 내용들이 스케일이 커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경발달장애 중 첫 번째인 지적장애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잠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DSM-4에서는 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라는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은 지적장애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정신지체였죠. 그리고 자폐나 아스퍼거 같은 전반적인 발달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ADHD, 의사소통장애, 틱장애 등등 이외에도 현재 DSM-5로 오면서는 새로운 범주가 되었거나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된 분리불안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배설 장애나 급식 및 섭식 장애도 DSM-4에서는 모두 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의 범주에 다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DSM-5로 오면서 범주의 명칭이 신경발달장애로 바뀌게 되면서 심플하게 6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순서대로 먼저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특정 학습장애, 운동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분류된 장애 안에 또 하위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하위 유형을 설명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적장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 중 하나죠.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발달 시기에 개념적, 사회적, 실용적 분야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의 결함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의 결함이 나타나는 장애라는 거죠. 여기서 지적 기능이라는 것은 추리나 문제 해결, 계획하는 것,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판단력, 이런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지적 활동을 의미하고요. 적응 기능은 집이나 학교, 지역 사회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참여, 독립적인 생활하기 같은 이런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의 결함이나 기능 손상이 발달 기간 중에 시작되어서 학습이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능검사와 임상적 평가를 통한 지능이 70 미만일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 미만의 지능도 심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가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적용되죠.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경도는 정신연령 9살에서 12살 정도에 해당되고 IQ가 69에서 50에 해당되는데 지적장애 안에서는 증상이 경미한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나 가장 스스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바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완전 심각한 수준의 장애도 아니라서 자신의 위치나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DSM-4에서는 지적장애 수준을 단순히 지능 점수만 가지고 나누었는데 DSM-5로 넘어오면서 지능 점수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실용적인 영역의 수준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Q 69에서 50에 해당되는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인 경우 개념적인 영역에서는 읽기, 쓰기, 산술, 뭐 시간이나 돈에 관련된 학업 기술과 계획하기, 전략 세우기 같은 실행 기능,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와 단기 기억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또래와 비교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이 미숙하고요. 감정과 행동을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용적 영역에 있어서는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그 약간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고 성인기에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 숙련된 직업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경도에 속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한 정도인 거죠.
다음 중등도는 정신연령 4살에서 8살 정도에 해당하고요. IQ는 49에서 35 정도에 해당됩니다. 개념적 영역의 수준은 발달 과정 내내 또래에 비해서 학업기술, 실행기능, 추상적 사고 등이 심하게 떨어지고요. 사회적 영역 역시 발달 과정 내내 또래에 비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이 심하게 떨어지고 단순 작업을 하는 직장에 다닐 수는 있지만 몸짓이나 눈맞춤, 상징적인 표현, 표정 같은 이런 사회적인 신호를 알아차리거나 사회적 판단,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옷 입기, 식사, 배설, 위생 이런 것들을 챙기는 기본적인 일상 기술은 가능하고 또 단순한 일의 직장 생활 또한 가능하지만 복잡한 일 처리는 주위 사람들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중등도에 속한 경우 교육은 힘들지만 훈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환경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단순한 일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다음, 고도. 중증이라고 부르죠. 정신연령은 3살에서 6살 정도에 해당하고 IQ는 35에서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개념적 영역의 수준은 학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돌보는 사람이 인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언어 능력이나 의사소통은 현 시점에만 초점이 있고요. 간단한 기능만 합니다.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옷 입기, 식사, 배설, 위생 이런 기본적인 일상 기술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기술 습득의 경우도 아주 장기적인 가르침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고도의 경우에는 교육과 훈련은 힘들고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최고도, 최중증이죠. 정신연령 2세 미만이고요. IQ는 20 이하에 해당합니다. 개념적 영역의 수준은 상징적 개념을 습득하기는 아예 힘들고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신체 특성을 이용해서 특정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훈육을 할 수는 있지만 운동이나 감각 손상으로 인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몇몇 간단한 짓이나 몸짓은 이해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사소통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비언어적, 비상징적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나 신체 손상으로 인해 여러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기본적 일상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고 여가 활동 같은 경우도 돌보는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지적 장애의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나 뇌 손상, 태내 환경의 이상,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후천성 아동기 질환, 환경적 요인 및 기타 정신질환 등등 다양한데요. 유전자 이상일 경우 보통 다운 증후군 같은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뭐 뇌 손상의 경우도 출생 후에 사고나 여러 이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알코올이나 약물 섭취도 영향을 미치고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외상이나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도 장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지적 능력 발달이 기대되지 않는 여러모로 열악한 가정 환경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장애의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구분되는 치료의 방법이 또 조금씩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각 수준별로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적응적 기술을 학습시켜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둔 부모 교육도 반드시 함께 해야겠지요. 사실은 이런 신경발달장애군에 속한 여러 하위 유형들은 한 가지 병만, 뭐 예를 들어 지적장애만 뭐 겪는다는 경우보다는 여러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적장애만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장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